예, 여기는 인터컨티넨탈 푸켓 리조트 지하 통로입니다. 산 아래쪽에 힐사이드와 비치 쪽에 비치사이드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입니다. 이 지하 통로에는 푸켓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하 통로에 있는 푸켓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보면 푸켓 지도가 나옵니다. 푸켓 주요 지역의 지명이 나오고요. 또 푸켓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하로윈스 마뉴먼트가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위치도 이렇게 까마라 위치에 나오고요. 자, 우측에 보면은 까마라 비치. 지금 비치 사이드 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까말라 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까말라 비치는 깊이도 수심이 얕고 물도 맑아 인기입니다. 제임스 본 아일랜드, 파가만 시케노시에 들르는 섬이죠. 007 영화에도 나왔던 곳입니다. 자, 여기 빠똥 비치입니다. 빠똥 비치고요. 자, 수린 비치입니다. 수린 비치고요. 자, 예전에 푸켓에 들렀던 중국 상인들이 이러한 배를 타고 이곳에 와서 물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무역상들이 저런 배를 탔다고 그러죠. 네, 여기는 예전에 이 개울에 금이 좀 흘렀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채취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켓은 또한 진주가 많이 생산되죠. 그래서 지금 진주, 푸켓의 명물인 진주를 또 그림에 담았습니다. 자, 여기는 올드 푸켓 타운이죠. 자, 이러한 건축 양식을 보면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걸 흔히 시노 포르투기스 양식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포르투갈 건축 양식이 믹스된 것이죠. 자, 까론 뷰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까론 뷰포인트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보통 미니버스가 나옵니다. 자, 사파닌 푸켓이 나옵니다. 예, 푸켓타운 해변가 공원이죠. 네, 사파닌 푸켓이고요. 자, 이거는 푸켓 시티 수린 트래픽 서클이라고 해가지고 시계탑이죠. 네. 자, 카오랑 힐 뷰포인트 타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푸켓타운 뷰포인트인 카오랑 힐에 가면 이와 같은 건물이 있죠. 여기서 푸켓타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찰롱까지 보이고 있고요. 자, 푸켓타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롱테일 보트입니다. 피피섬이나 또 빠똥 비치 등에서 빌려서 탈 수 있죠. 저긴 프롬테 케이브입니다. 푸켓의 중요한 뷰포인트고요. 일몰 포인트로도 유명하죠. 자, 푸켓 올드 타운에 있는 레스토랑 카페들입니다. 그곳에선 또한 옷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골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기는 푸켓타이 후아 뮤지엄에서 올드 푸켓타운에 있는 박물관 그렸습니다. 지금 요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는 바틱 파브릭 샵 해가지고 의류점을 지금 그렸습니다. 저기는 코피탐 카페 해가지고 올드 푸켓타운에 있는 유명한 카페죠. 여기서는 뭐 팟타이나 뭐 여러 가지 요리들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란냥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흔히 말하는 선데이 워킹 스트리트 야시장입니다. 일요일만 영업하죠. 오후 4시에서 11시까지. 터틀 캔디 해가지고 마이카오 비치가 거북이 산란지다 보니까
거북이 모양을 딴 이런 사탕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무홍 해가지고 돼지고기 요리인데 이게 또 별미입니다. 예, 무동 캐널이라고 해서 예, 푸켓타운에 있고요. 자, 스팀 크랩에서 푸켓은 게 요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맛있죠? 자, 여기는 푸켓타운에 있는 건물들 지금 그렸고요. 자, 여기가 바로 푸켓공항 인근에 있는 마이카오 비치인데요. 마이카오 비치하고 나양 비치 중간에 경계선이죠. 여기서는 비행기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염을 못 쓰고 비행기 밑에서 이렇게 촬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소입니다. 자, 여기는 사라신다리죠. 푸켓이 과거에는 오랫동안 섬으로 있었지만 사라신다리가 개통되면서 푸켓이 더 이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푸켓 올드타운이고요. 올드타운에 있는 레스토랑들이고요. 자, 니미 트래픽 서클 나왔고요. 자, 푸켓 올드타운에 있는 건물들 모습입니다. 자, 프론트 캡의 멋진 일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푸켓에 있는 송태오나 뭐 다양한 클래식한 그런 차들을 지금 그렸는데요. 올드타운에 가면 종종 오래된 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인터컨티넨탈 푸켓 리조트 지하 통로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림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러면 푸켓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